안녕하세요, 차홍입니다. 이 무더운 여름에 조금 기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? 바로 헤어 컬러의 변신입니다. 여름에 조금 이렇게 처져 보이거나 기운 없어 보일 때 헤어까지도 약간 무거운 애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여름에 많이 머리 묶거나 이러실 때도 좀 기분 전환할 때 컬러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요. 그래서 오늘 여름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컬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컬러는 바로 실버 브라운이에요. 실버 브라운은 웜톤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더워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피부톤을 좀 청량하게 바꿔주는 효과가 있고요. 그리고 좀 약간 쿨톤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청량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겨울에 쿨톤이신 분들이 실버 브라운 하면 좀 창백해 보일 수가 있지만 여름에 쿨톤 피부가 실버 브라운 하시면 오히려 시원한 느낌을 배가시킬 수가 있으니까 실버 브라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름에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여름에 조금 지루해질 수 있는 일상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그냥 글로벌로 원톤으로 하시는 것보다 약간 포인트 컬러를 넣어주는 거예요. 하지만 MBTI가 I거나 이하 I의 중간이신 분들은 튀는 게 싫은데 세련되게 여름을 보내고 싶고 이럴 때요. 바로 이 스머징 하이라이트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. 그 여름 컬러링 테크닉 중에 제가 정말 강추하는 건데요. 요즘에 굉장히 뉴트로가 아주 단단하게 지금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. 스머징 하이라이트는 예전에 유행했던 그 브릿지 하이라이트가 조금 더 내추럴하고 조금 더 힙하게 들어온 스타일이에요. 보시면 하이라이트를 뚝뚝뚝 넣는 게 아니라 옆에 좀 레이어드 하면서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서 머리가 숱도 많아 보여서 볼륨감도 느껴지고요. 특히 머리를 풀어도 이렇게 볼륨은 살지만 가벼워 보이는 느낌을 주고 머리를 이렇게 번으로 하이번, 아니 로우번, 미들번으로 다 하셔도 라인들의 이런 리치들이 이렇게 결감이 다 살아나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거든요. 그래서 이 스머징 하이라이트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. 마지막에 나는 이번 여름 평생 잊지 않을 나의 추억을 만들고 싶다. 일상을 탈피해서 나는 이 여름에 휴가 시즌만이라도 좀 특별해지고 싶다 할 때는 약간 유니크한 컬러링이 좋은데 바로 페인팅 컬러입니다. 페인팅 컬러는요, 머리카락이 스케치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. 이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컬러들이 입혀진 거예요. 네일 아트를 하듯. 그래서 나에게 퍼스널 컬러 톤이어도 좋고요. 아니면 내가 평상시 좋아했던 사실은 나에게 잘 어울리는 컬러들을 우리는 무의식 중에 좋아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그린이라든지 블루라든지 뭐 피치라든지 다양한 톤을 이렇게 스머징해서 올려줘서 굉장히 힙하게 즐길 수가 있는 컬러예요. 그리고 나중에 가을 겨울 때는 전체적으로 톤 다운을 해주시면 되는 컬러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,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 이럴 때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컬러, 여름에는 실버 브라운, 여름에는 팥빙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, 공식이요. 그리고 스머징 하이라이트가 굉장히 힙하게 사랑을 받고 있다. 그 다음에 유니크 컬러닉으로 일생에 한번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트렌드를 제안해 드렸습니다. 여름에 정말 지치기 쉽잖아요. 근데 지치기 쉬운 만큼 액티브한 추억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계절이 여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름은 덥다가 아니라 여름은 시원하다. 여름은 힘들어 지쳐가 아니라 여름은 정말 특별해. 이렇게 많은 추억들이 만드는 시즌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름에 좀 분위기 변신을 하실 때 컬러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좋아요, 구독은